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납부세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이전에 미리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간 이납세액하고 원천징수세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의 이 부분. 예. 먼저 중간 이납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납이라 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중간 이납세액을 결정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이를 중간 이납이라고 합니다. 중간 이납 의무자가 없는 경우, 중간 이납 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중간 이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 개시자. 두 번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중간 이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에 자영 예술가들은 중간 이납의 의무가 없고요. 자영 경기업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중간 이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전 연도 사업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 이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 모집인하고 방문 판매원은 이게 사업소득에 속하는 건데, 연말정산을 할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 수시로 부과하는 소득, 이런 경우에는 중간 이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 이납세액의 계산 절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 이납세액을 결정합니다. 세액을 결정하고요. 그걸 고지서로 날립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업자, 즉 거주자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냐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고지서가 11월에 날라오고요. 1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단, 중간 이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중간 이납세액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 이납세 고지돼서 날라오는 금액은 단가 같이 계산합니다. 중간 이납 기준액의 2분의 1로. 중간 이납 기준액은 단가 같이 계산하는데 큰거두 개만 보시죠. 전년도 중간 이납세에다가 그 다음에 전년도 거 확정 신고에서 납부한 거, 즉 전년도 총액이죠. 전년도 이둘 합치면 중간 이납한 거에다 추가로 낸거 말하니까 전년도에 총 납부한 세액입니다. 전년도 납부세액. 쉽게 말하면 거기에 절반이 고지서 날라온다고 보면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올해 소득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돈을 얼마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올해 이 소득에 대해서 중간에 세금을 걷고 싶은데 올해 소득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전년도 2분의 1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다 추가로 더 들어간 항목이 있긴 하겠지만, 예. 근데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뭐 그런 거겠죠? 예. 납부세액이 없으면 또 중간 이납 기간에 실적이 저조, 예, 저조한다는 말은 30% 미달됐을 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중간 이납 기간에 실적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이 부분에 본인이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서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보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어만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장. 면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온천징수. 자, 온천징수 두 가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완납적 온천징수와 예납적 온천징수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온천징수의 뜻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온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납세 의무자죠.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일부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인데 떼인 거죠. 회계 처리할 때 이거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이죠. 예수금.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받을 때 온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일부러 이렇게 떼고 줬단 말이에요. 이 온천징수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탈세를 방지하고요.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온천징수 하게 하니까 탈세를 방지하고, 두 번째, 조세 수입을 조기 확보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특정 달에 들어오면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 수입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천징수 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온천징수를 하게 시킴으로 인해서요. 이 제도를 택한 이유니까 징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간소화,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미리미리 내게 함으로 임해서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주고, 그래서 세금에 대한 그 부담감을 좀 덜어주고자.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나중에 내다 보면 그 시차가 길어지게 되는데 그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황한 해설이죠. 다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완납적 온천징수부터 보겠습니다. 완납이라는 말은 세금의 납부가 다 됐다는 말이에요. 완납이라는 말은 세금 납부가 다 됐음. 뭘로? 온천징수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온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그 소득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한 소득이 우리가 공부했던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합소득 중에 온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금융소득이라고 말하는 건 이자고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이자 배당소득의 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거는 이제 조건부라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거든요. 그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에 속하는 거. 이건 많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게 해당사항이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자 받았을 때그 이자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을 거고, 그래서 세금 떼고 이자 받았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고하신 적이 없죠? 세금 뗀 걸로 납세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는 일단 받으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니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 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순간 세금 제하고 받는 순간 납세 의무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 완납적 온천징수는 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소득 있죠? 연금소득 중에서는 사적연금만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선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연금을 받게 될 때, 이 연금을 받을 때 세금 제하고 받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고 싶다 그러면 신고도 된다는 말이에요. 신고할 때는 이게 온천지구가 됐기 때문에 그거 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겠죠. 선택을 주는 거는요, 예, 본인이 소득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더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게끔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온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건데도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유리하게 될것 같다 그러면 그거 선택하라고. 선택사항이죠. 기타 소득은요, 그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이므로 본인이 세금 떼인 걸로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받은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이제 신고하시는 거고, 그럴 때이 온천징수된 거는 기납부세이니까 그걸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자, 기타 소득에 선택적이 아닌 그 분리과세도 있는데 무조건 분리과세 있어요. 이게 복권, 승마 이런 거 당첨된 거 있잖아요. 이건 그 해당된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 제하고 받는데 이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분리과세가 없는 게딱 하나 있는데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천징수를 보겠습니다. 예납적 온천징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온천징수는 했을 때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죠? 예, 상용직 근로자 온천징수하죠. 간이세액표로. 그거 예납적 온천징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온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그 뒤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온천징수 의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 이제 경리사원이 온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죠? 예. 얼마의 세금을 떼야 됩니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론이 나오니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 소득부터 보죠. 일반적인 이자는 14%입니다. 예, 소득세 14% 이렇게 돼요. 예, 지방소득세는 여기 10%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채 이자죠. 25% 많이 됩니다. 예. 장기 채권, 예, 10년 이상인데 2013년 이후는 3년이에요. 예, 그 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한 거 30%입니다. 비실명 이자는 38%, 그 다음에 금융실명 거래법 및 비밀보장 법률 적용부는 90%를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예, 누진세율,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도 보겠습니다.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일반 배당 14%, 그 다음에 비실명 예, 38%, 금융실명 거래법 및 비밀보장 법률의 적용부는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온천징수가 이루어지냐면은 부가가치 면세 대상이 의료, 보건용역과 인적용역. 자, 그래서 강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 검진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3% 떼고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떼실 때, 전체 금액에다 3%를 떼는 겁니다. 봉사료는 5%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는 3% 온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뒤에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예. 나머지는 예, 온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온천징수하고 이건 상용직입니다.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온천징수 간이세액표 해당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는 6%를 온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액 그 산출세 그 세액 공제까지 다 처리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앞에서 배웠듯이 그2.7% 나오는 거 있죠. 예. 일단 소득세율로 말하면 6% 된다는 거죠.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요, 예,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로 온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그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5%, 4%, 3%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은요, 온천징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예, 소득 금액에다 놓고 온천징수합니다. 예, 소득 금액은 그 기타 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그 금액을 말하고요. 20% 원천징수합니다. 단 무조건 분리과세에 속하는 거, 뭐 복권 당첨금 여기에 속하죠? 그런 경우에는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기타 소득에 연금과 관계된 기타 소득이 있을 때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을 한 경우에는 15%,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을 한 금액 중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12%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 떼는데 기본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가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0.03%입니다. 미납 경과할 수 이렇게 들어가고요. 부가세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급명세서 혹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은 1%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적적증명소유 불성실 가산세는요, 법적 증명소유인 3대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격증명소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장 가산세 보겠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기장을 해야 되는 사업자가 20% 가산세를 무기장 또는 미달 산출세액에서 20%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장을 해야 되는 그 업자들은요, 연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장부 기장 사업자입니다. 그 온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온천징수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가 단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및 확정신고 납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 있는 거 보면 이거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고. 자, 그리고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무서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는 거는 뭔가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로소득만 있는 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소득만 있는 자, 온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확정신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거 있죠? 이거 온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니까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하는 사람들 있죠? 보험 모집인 등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징수 환급 납부를 보겠습니다. 소액부 징수부터 보겠습니다. 소액부 징수는 금액이 적으니까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소액부 징수라고 합니다. 온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이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분납을 보겠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나누어서 낼때 전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이 그 1,000만 원 초과하는데 그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그 금액으로, 만약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는 50%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분납의 첫 번째 조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이 2,000만 원 이하이다.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 내고 그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다는 말이고, 2,000만 원 초과하면 전체 그 납부할 세액을 50%씩 낼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 50% 먼저 내고 나머지 50%는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다 내야 돼요.
그다음에 환급은요. 예, 환급은 총 결정세액 신고한 소득세 그 기납부세액이 미리 낸 세금이 총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말정산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앞에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 그 다음에 사업자 중에서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 음료배달원, 그 다음에 공적연금 관계되는 거는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계속 근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2월 말에 지급한 곳으로 간주하고 연말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자는 퇴사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 정산을 합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는 온천징수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온천징수하고 관계돼서 온천세 신고할 때 반기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20명 이하의 사업장. 예.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온천세 그 신고할 때 연말정산 거 같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연말정산이 일반적으로 2월 말에 온천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자료 같이 제출해 가는 건데요. 반기별 납부자는 6개월치씩 신고를 하다 보니까요. 6개월치씩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2월에 해당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7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걔네들 연말정산은 2월 말에 하되, 2월에 같이 하되, 2월 말까지 급여 줄때 하되, 신고는 7월 10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말정산할 때그 지급명세서 근로자한테는 근로소득 온천징수 영수증인데 이거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납세의무자는요, 연말정산이 소득세 신고를 대체하기 때문에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